취용예술관은 사람과 돌, 물과 꽃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돌이 어울리고 바람이 오고 가며 꽃이 노을대는 자연 하나. 취용예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취용예술관에서 묵는 하룻밤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할 것입니다. 흙과 나무가 어우러진 건강한 공간, 돌계단의 투박함과 함께 너른 마당으로 이어지는 얕은 언덕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스란히 그 넉넉함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물들여지는 것보다 자연에 물들여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빛으로 퍼지는 자연의 색들은 우리의 오감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잎을 다려 시간을 담습니다. 그리고 찻잔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없이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에서 우리네 사람의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쁜 걸음 속에서 놓치고 지내온 것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각기 다른 천이 실과 바늘을 만나고 한 땀 한 땀 모인 정성은 행복이 되고 그대로 예술이 됩니다. 그렇게 모인 조각조각 그 고운 색과 빛깔에 어김없이 감탄사는 터져나옵니다.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는 아늑한 숙소와 파도, 자연 염색, 규방공예 등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세미나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모임과 함께 전통 홀예 그리고 스몰 웨딩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을 천천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 취용예술관에서 자연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